안녕하세요. 후시메입니다. 오늘이 14일. 오늘 끝나면은 아마 마지막 월동 준비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바로 올것 같은데, 오늘 일단 보온돌을 만들고 나서 소나무를 좀 키우겠습니다. 소나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보온돌을 만들고 싶어요. 보온돌이 어디 있을까? 생존. 여기 있다. 하나 더 만들 수 있나? 오, 좋아. 이렇게 생겼군요. 불 옆에서 이걸 데울 수 있겠어. 아하. 불 옆에 이렇게 두면 되나? 좀 노래진 것 같은데? 불은 없지만. 그리고 오늘 얼른 갔다 오죠. 지체할 시간 없이. 잠깐만요. 또 작물을 수확을 해야 되니까. 배도 좀 고프네요.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수박을 넣고, 하나는 빼서 새한테 주고요. 옥수수는 먹고. 아니야. 우리 새한테 이걸 주려고. 밥을 먹어야지. 수박씨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수박씨 하나를 써서 하나를 얻었네. 여기 새가 앉는구나. 육포도 좀 수거해야겠네요. 오늘 나가려고 그랬는데 또 힘들어지는데? 요리를 하고요. 일단 당근이 좀 썩어가고 있으니까 요리해두고 그동안 건조대에서 육포를 수확하고요. 육포가 굉장히 좋죠. 겨울에 육포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냉장고가 하나 더 필요하겠는데? 하나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고기도 더 필요하겠다. 이 육포 말리는 것도 하나 더 만들면 좋겠고, 할게 많네. 갈까요? 육포 하나만 들고 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다녀올게요. 소나무가 어디 있냐면, 기왕이면 응가도 줄수 있으면 줍고 싶은데, 집 근처에 다 있긴 있죠.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으로 소나무를 캐러 갑시다. 이쪽으로. 바로 북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근데 화환이 조금 불안하다. 이따가 꽃도 열심히 줍죠. 나무랑 묘목도 틈틈이 계속 줍고요. 여기 있다. 소나무를 하는 이유는 솔방울이 나오잖아요. 그 솔방울을 집 근처에다가 심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삽은 곧 있으면 다 쓰겠는데? 삽이 4%밖에 안 남았어요. 좋아. 끊자. 삽은 이따가 또 만들게요. 버치노 나무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은 소나무. 아직은 그래도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삥 돌죠. 삥 돌면서, 풀이랑 묘목 소나무를 위주로. 벌도 있긴 하지만 열매 덤불은 놔둘까? 그래도 열매는 좀 캐갈게요. 오, 깜짝이야. 도구도 도끼도 사라졌다. 됐다. 삽이 어딨지? 여깄다. 하나, 둘, 셋, 넷. 아하, 이렇게 된다. 가지가 왜 나한테 있지? 빠르게 횃불을 켜서. 나 횃불 있었네? 오, 큰일 날 뻔했다. 어디다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나무를 하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곳이 있으면 좋겠다. 조금 올라가 볼까? 이 소나무는 좀 작으니까 여기 하나 있고요. 나무가 안 밝힌 곳으로 가야겠다. 아니면 저 위에 나무가 모여 있는 곳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볼까? 풀이랑 묘목도 계속 필요해서 밤에는 이걸 캐도 괜찮겠고요.
그러고 보니까 맨 처음에 맵을 밝힐 때 여기 한번 와서 이거 다 파괴하겠다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소나무가 작은 소나무였구나. 큰 소나무였으면 좋았을 텐데. 풀이랑 묘목해도 되겠다, 오늘은. 버치는 나무도, 아, 하고 싶다. 버치는 나무를 캐서, 버친 옷을 굽고 심고 하고 싶다. 그래도 아직 밤이 짧은 편이라, 금방 지나가겠네요. 버섯. 파란 버섯. 하고 됐다. 다시 소나무 모드. 아까 이쪽에 있지 않았나? 일단 육포 하나 먹고요. 좋아, 좋아. 끔찍. 이 풀도 집 옆에다 다 심어야 되는데 언제 심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파기는 대충 파뒀어요. 근데 언제쯤 심을지가. 솔방울이 8개 있죠. 10개만 구할까? 아니 아니야. 됐나? 소나무 10개, 그리고 버치는 10개 이렇게 할까요? 일단 10개로 만족하고 가면서 있으면 또 캐고 없으면 그냥 버친 옷으로 옮기죠. 어? 아이구야. 실패했다. 말 끝나기가 무섭게 있네. 1, 2, 3, 4, 5. 4호정이 된 기분이야. 예전에 나라라 슈퍼우드라는 애니메이션에서 4호정이 뿅망치로 공격을 할때 이렇게 숫자를 셌거든요. 또 언제 적이지? 응? 아, 여기 있구나. 왜 버친 옷이 없나 했네. 아까 분명히 이쪽에서 봤는데 없어서. 됐다. 좋아, 좋아. 좋아. 고마워. 버친 옷이, 근데 작다, 나무가. 나무가 작네. 아니 아니야. 실수로 벌을 공격할 뻔했다. 벌이랑 나비가 같이 있을 땐좀 조심해야 돼요. 버치는 나무가 작네요. 그쵸? 이 작은 나무에서 아마 열매가 안 나올 텐데. 이거 보자. 이거 크다. 이거 해골도 놓고 올걸. 괜히 들고 왔네. 도 슬슬 잡아야 되고 비팔로 형님들도 꼭 잡아야겠어요. 얼른 비팔로의 뿔을 얻어서 그 비팔로 모자를 만드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됐다. 버치는 나무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 있겠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여기도 카펫 있네요. 내가 가본 곳인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는 아무것도 없어. 좀더 오른쪽에 있다. 소나무가 있긴 한데, 잠깐만요. 소나무가 있긴 한데, 버치넛은 한참 오른쪽에 있구나. 기왕 나무 캐러 온 거니까. 쭉 가서 나무를 캐고요. 여기 나무 많다. 일단은 버치넛으로 향한 다음에 소나무는 올라올 때 캐거나 하죠. 이쪽으로 가면 여기도 좋다. 참 집터가 좋은 곳이 많았네. 여기 큰 나무 있다. 지금 화환이 없죠. 1, 2, 3, 4, 5.
승차. 삽을 다 썼나? 아, 이쪽으로 갔구나. 아, 새로 나온 도끼라서 일로 갔군요. 오! 저거 캘려고 그랬는데 작아져 버렸다. 어떻게 알고? 눈치가 빨라. 이거 캐줘. 이거 다 자란 게 아니죠? 이렇게 가지가 양쪽으로 두개 있는 게다 자란 것 같아요. 꽃도 있다. 나무 두 개만 더 캐고 꽃을 이렇게 따면서 이동하겠습니다. 끔찍. 8개죠? 어느새 설방울이 14개네. 으쌰. 아, 다 됐는데. 여기까지만 캐줘. 기왕 시작한 거. 좋아, 좋아. 그리고 집 쪽에 아마 버치넛이 한두 개더 있지 않나요? 구워버렸나? 이 시체는 제가 찾은 거 맞죠? 풀도 넘었다. 풀도 풀인데 좀 가지가 필요할 텐데. 가지가 저기 하나 더 있다. 먹어버렸네. 나무는 다된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캐고 얼른 돌아가서 심읍시다. 나무 많이 했다. 근데 막상 많아 보이긴 하지만 또 집에 가서 쓰다 보면은 금방 없어지겠죠? 지도는 왼쪽 아래. 길을 따라 내려가죠. 내일이 밝으면 이제 비팔로 산행을 갑시다. 누가 길 위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예쁘게 버려놨네. 옆집 아저씨 깨지 않게 약간 위로해서. 오, 그래. 깨울 뻔했다. 아, 오늘 밤이 그 밤이면 좋을 텐데. 보름달이면 좋을 텐데. 밤에 일좀 하게. 집에 왔죠. 오늘은 좀 불을 밝게 켜고 이거 하나 넣으면 아마 밤새 탈 거예요. 나무 좀 심을까요? 일단은 나 먹을 것좀 먹고요. 얘네 좀 넣고. 아, 넣을 데가 없다. 이럴 수가. 이거 하나 더 먹어라. 미안해. 자는데 깨워서. 아, 씨앗 하나밖에 안 줬구나. 그쵸. 더 없죠? 뽕 나왔다. 이 밤에 자랐네. 씨앗은 넣고, 버섯이, 그래. 요리를 하자. 버섯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새로운 요리 나오지 않나요? 미트볼은 스택이 쌓였으니까 놔두고. 냄비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냄비 재료가 뭐죠? 수치랑 벽돌. 벽돌을 만들고 있을까? 새로운 게 나왔다. 삐에로기. 요리를 해야죠. 깜빡할 뻔했다. 이렇게 요리를 하고요. 버치넛 있었네. 버치넛 넣어두고. 오! 보온돌이 달궈지고 있어요. 일단은 요리 냄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숯이 어디 있었죠? 여기 있지. 요리. 숯도 하나 더 캐와야겠네요. 그쵸? 여기가 안 된다고? 되게 애매하게 된다. 그쵸? 이상한 위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거 하나 먹어보자. 와우, 이거는 좀 피가 많이 회복되네. 미트볼을 오히려 허기가 더 찾았네. 좋아, 좋아. 아주 좋은 조합이야. 이렇게 두고 상자도 하나 더 만들죠. 상자를 또 만들어야겠다. 나무 판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나무도 하나 심어야 되는데 굉장히 바쁘죠? 상자를 이 위에다가 지어서 금속을 좀 위에다가 넣고요. 얘를 여기다 넣고, 얘도 여기다 넣고, 아래에다가는 좀 나무류를 넣읍시다. 까마귀가 많다. 그리고 이거 자꾸 소리 나니까 비료도 여기다 넣고요. 이런 장비류, 장비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또 있을 텐데, 펜플루 또 넣고요. 밧줄 같은 거 여기다 넣자. 기어는 기계니까 여기다 넣고요. 무슨 분류인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됐다. 이렇게 두고 이제 나무 심어야죠. 아, 근데 아침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냥 모드 나갔다 올게요. 그대로 놔둬도 되나? 육포 하나 들고 다녀오죠. 자른풀 좀 보관 좀 하고 가야겠다. 어?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풀좀 여기다 버려두고 불 여기 피우는 게좀 아깝긴 한데 다녀오겠습니다. 창이 25%니까 하나 더 들고 이거 버려두고. 아, 바쁘다. 다녀오죠. 오늘은 꼭 비팔로의 그 뿔을 얻어오고 싶어요. 바로 아래 있었죠? 여기 있었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니까. 혹시 개체 수가 늘어났나? 여전히 두 마리시고요. 두 마리면 안 되는데. 그냥 제 예감에는 두 마리 이상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한 장소에. 저분들을 위로 모시고 가지 않는 한에는 놔두고. 여기 계시는 아직 세분 남아있지 않나? 이 부부 말고 한 분이 더 있지 않나? 없구나. 아하. 여기 많이 있죠? 그럼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두 분을 좀 어떻게 합시다. 이 아래에 있는 두 분을 공략하죠. 여기 많이 계시니까. 여섯 마리 계시죠? 이 근처에 있는데? 소리가, 파리 소리가 나는데? 이 중간에 있는 두 분을 도망가. 아야야야, 큰일 났다. 피해로게 먹고 회복해 놨는데 됐다. 왜 그러세요? 아야야, 한 분만요. 여기 위험하다. 좀 박제가 안 맞는데? 됐다. 한분 가겠다 이제. 됐다. 한번 더, 좀만 더.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망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망가. 하나, 둘, 셋, 넷. 됐다. 아, 근데 안 나왔어요. 뿔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좀 피가 많이 모자라긴 한데, 최대한 안 맞는 방향으로 가죠. 괜히 돼지들이 있긴 한데. 도망가. 너희의 왕은 비팔로가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망가. 됐다. 1, 2, 3, 4, 5. 도망가. 오, 됐다. 근데 또 뿔을 안 주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뿔이 좀 필요한데. 물론 고기를 얻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뿔이 있어야지 그 비팔로 모자가 되거든요. 얘들은 횃불을 지키는구나. 아니야. 멀리 안 나오는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된 이상 저 대가족 중에 한 명을 노려야 되겠는데? 아직은 좀 저녁에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마리만 어떻게 도와주지 않으시겠어요? 아래 한 마리 간다. 2분.
도망가 도망가. 야, 어떡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다 그냥 집에 가시겠지. 됐다. 한 마리만. 아, 야. 아, 맞아버렸다. 큰일 났다, 나 이제. 어우, 야, 어떡하냐. 당신은 생존했습니다. 아하, 겨울을 맞기도 전에 이렇게. 부활제단을 제가 안 했었나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렇게 죽는구나. 사실은 이번 삶이 좀 오래 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야, 올린 첫날부터 이렇게 죽어버리다니. 심지어 겨울도 못 갔죠. 이거 안 좋은데. 어쨌든, 도전은 틈틈이 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좀 겨울까지 확실히 간 다음에 올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끝나버리는 화가 생기게 마련이니까.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언젠가 다음화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